분데스리가 김민재 출격대기 TVN 스포츠. 여자 4명에서 4명 결선 이어집니다. 팔레인 이사벨라 보이드에 이어서 1레이 캐나다의 빅토리아 레이먼드입니다. 예선 기록은 59초 49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밝게 인사를 건네는 7레인 대한민국의 김도연 선수입니다. 준결산 기록은 58초 98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2레인 캐나다의 엘라 젠슨. 준결산 기록은 58초 74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6레인은 라나 푸다레 선수입니다. 준결산 기록은 58초 5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50m에서 은메달, 200m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이죠. 3레인 미국입니다. 베일리 하트만. 준결선 기록은 58초 49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연이어 미국 선수가 나오는군요. 리아 샤클리 5레인입니다. 준결선 기록은 58초 46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4레인 일본입니다. 히라이 미즈키. 준결선 기록은 58초 43의 기록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이 종목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는 50m에 동메달을 땄고 5레인의 리아 샤클리 선수도 50m에 동메달을 땄고 리아 샤클리 선수는 50m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난해 이 종목에서 우리에게 또 좋은 기억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에서 우리나라에 동메달을 안겨준 양하정 선수가 있었는데요. 또 김도현 선수도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 메달을 안겨 줬던 지난해 양하정 선수였었고요. 우리나라 최초 세계 주니어 선수권 2년 연속 메달도 한번 이 종목에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도현 선수는 이 종목에서 지금 제일 어린 선수인데요. 준결선에서 자신의 기록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대회 출전 전 3주 전에 열린 국내 대회에서도 자신의 기록을 깨는 모습을 보여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기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7레인에 배정이 된 김도연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200m 접영 결선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거의 메달권까지 올라갔었던 김도연 선수였었고요. 또 800m 개영에도 출전을 해서 예선에서 11위를 기록한 바 있었던 김도연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큰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기록을 깬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6레인에 지금 라나 푸다레 선수가 2관왕에 도전을 하는데요. 이번 대회 200m 접영에서 금메달을 땄었고 또 50m 접영에서 은메달이었는데 만약 100m와 200m 접영에서 더블을 달성하게 된다면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종목 더블을 달성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여자 100m 접영 결선 7레인에 김도연 선수가 있습니다. 15m 아주 잘 빠져나왔습니다. 예, 김도현 선수 출발 반응속도 0.64 좋은 출발 반응속도를 보여줬었고요. 아, 역시 수영장 중앙 쪽에 있는 레인 선수들이 좀 치고 나가는군요. 4레인과 5레인이 앞서가는 모습인데 6레인도 만만치가 않고요. 계속해서 호흡을 하면서 정말 피치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라나프다라 선수가 먼저 터치를 하고 이제 반대편으로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김도현 선수가 현재 5위의 순이었는데요. 선두와는 지금 2m 차이. 역시 라나프다르 선수가 앞서가고 바로 옆에서 리아 샤클리 선수가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김도현 선수도 라나프다르 선수를 조금씩 따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라나프다르 선수가 1위, 리아 샤클리 선수가 2위, 그리고 히라이 미스키 선수가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세 선수가 정말 비슷한 선상에서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2, 3위가 계속 바뀌고 있고요. 라나프다르 선수가 2관왕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터치를 하면서 라나프다르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리아 샤클리 선수가 은메달, 히라이 미츠키 선수가 동메달을 가져갑니다. 57초 77의 기록으로 정말 좋은 기록으로 1위로 들어왔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김도현 선수는 5위를 기록했고요. 4위가 미국의 베일리 하트먼. 바로 옆에서 또 라나 푸다레 선수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에 김도현 선수군요. 아주 잘해줬습니다. 김도현 선수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멋진 레이스를 선보였고요. 결선에서 5위라는 값진 성적을 안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에서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페이스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야, 라나프타르 선수가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던 대로 2008년 멕시코 대회에서 당시 일본의 아키야마 니츠키야 선수가 더블을 달성했었습니다. 100m와 200m 접영에서 더블을 달성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5년 만에 100m와 200m 접영 더블을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사실 저렇게 옆 선수하고 간격이 벌어졌을 때는 페이스가 말리거나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김도훈 선수 끝까지 잘 따라가줬어요. 그렇죠. 58초 94의 기록을 마크한 김도현 선수는 결선에서 5위를 기록했고요. 라나프다르 선수가 57초 때 유일하게 기록하면서 금메달, 리아 샤클리가 은메달, 히라이 미즈키 선수가 58초 35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도현 선수는 또 한 번 자신의 기록을 깨고 58초 94의 기록으로 기록했습니다. 예. Yeah.